며칠 뒤 외출 나갔던 지은 씨가 서둘러 돌아왔다. 엄마. 아, 저희 아빠. 아유. 그리고 이제 동생, 이거 엄마야. 네. 동생은 좀 불었어요. 지난 1년간 부지런히 왕래했던 사돈지간. 아니 괜찮아요. 아니 이런 데 나오면 남자들이 해야 돼요. 찍어 먹어요. 기름이 소금에 뜨는 거 맛있는데. 근데 이거 오면은 대다수 분들이 전부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야채 씻고 과일 씻고. 맛있다. 그래, 식감이 너무 좋아. 시집살이는 걱정도 말라는 뜻. 든든한 사비라 걱정은 없다. 처녀 때는 막 고생을 많이 다녔어요. 그 인연이 되니까 이 상인에게 만나가니까 여기 새로운 이제 그전에 그 벌어졌던 이 좋은 자산을 딸내미가 이제 와서 이제 하나씩 하니까 저는 참이 그 딸내미가 선택을 잘하고 앞으로도 참 기대가 되겠나. 우리 희수하고 오늘 한판 해봐라. 한번 진 팔씨름의 여파. 세상 만만한 상대가 되어버렸다. 사판 양승이가 아니면 단파이가. 단파이야. 단파. 여기서 한번 진 적 있어서. 단파이죠. 좋다. 하나, 둘, 셋. 구한 씨, 이번엔 호락호락 넘어가선 안 될 텐데. 다행히 매형의 체면이 선다. 이건 좀 난감한 상황. 오빠. 자 이제 해봐. 준비 땅. 이럴 땐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. 그런데 친정 엄마가 보이질 않는다. 엄마 나와. 에이 빨리 나와. 아이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엄마 빨리 나와. 이제 그만.